제가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자주 확인하는데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태블릿과 항상 같이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편하게 수납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실 것 같더라고요. 외관이 예쁘면서도 수납도 편리하고 내 태블릿, 노트북과 같은 소중한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으면서 가격대까지 적절한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춘 모두의 파우치 아라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감성 가득 캔버스 파우치를 소개해드립니다. 캔버스 집, 캔버스 버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따뜻한 패브릭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아이보리와 모던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. 캐주얼하게 데일리로 들고 다니거나 외부 업무를 볼 때 여행 갈 때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키링이나 무선 이어폰을 달기에 딱 좋은 고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뭔가 화려하거나 강렬한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쁜 패치를 부착해서 나만의 파우치로 꾸며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온 캔버스 파우치는 모두 캔버스 천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습니다. 튼튼합니다. 게다가 캔버스 파우치 안에는 완충재가 있어서 태블릿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망가지지 않게 잘 감싸줍니다. 또 칸막이가 있어서 파우치를 흔들면서 다녀도 내용물들이 서로 뒤엉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. 파우치 외부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꽤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수납 공간이 워낙에 여유 있다 보니 외부에서 활동할 때 굳이 크고 무거운 가방을 챙기지 않고 이 파우치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캔버스 집은 지퍼로 파우치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지퍼를 열면 이렇게 태블릿이나 블루투스 키보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칸막이가 보이고요. 평소 애플 펜슬, S펜, 필기구 등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펜을 꽂을 수 있는 슬롯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구성했습니다. 저는 이 캔버스 집을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좋아하는데요. 바로 이 캔버스 집만의 스탠드 기능 때문입니다. 사실 태블릿으로 영상을 시청할 때 가장 애매한 점이 바닥에 놓고 보기도 애매하고 손으로 들고 보자니 무겁고 거치대 케이스를 쓰면 되긴 하지만 케이스도 무겁고 그런 분들을 위해 아라리가 캔버스 파우치를 출시했습니다. 이렇게 거치 기능으로도 활용하면 이 파우치를 100% 알차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파우치가 예뻐서 샀는데 거치대 기능까지 있으면 만족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이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편리하게 태블릿을 거치해서 사용하다가 수납해서 사용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캔버스 집 파우치는 외출할 때 가방 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참 좋은 제품이에요. 13인치 이하의 태블릿이나 노트북, 무선 키보드, A4 사이즈의 노트, 클리어 파일도 수납할 수 있는 생각보다 넉넉한 크기입니다. 여러 물건들을 들고 다녀야겠는데 그렇다고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니기에는 가방 크기가 너무 애매하신 분들 강력 추천합니다. 앞쪽에는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필기구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똑딱이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캔버스 버튼 파우치인데요. 태블릿을 쓸 때 펜이나 케이블이나 충전기는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것들인데 전부 다 챙기려고 괜히 큰 백팩에 들고 다니다가 가방 안에 돌아다니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없어 몇 번이고 가방을 뒤적뒤적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 바로 캔버스 버튼입니다. 원래 하나의 패키지였던 것처럼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오거나이저 형태의 파우치 이제는 이 캔버스 버튼 파우치 하나로 모든 번거로움과 정리하고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가방을 헤집고 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요. 가방에서 이 캔버스 버튼만 쏙 꺼내면 태블릿, 펜, 충전기, 노트를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. 태블릿과 액세서리들만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다면 굳이 가방에 수납하지 않더라도 손에 가볍게 들고 다녀도 됩니다. 그냥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게 딱 이 파우치 하나만 챙기세요. 이 버튼 파우치를 들여다보면 전면부 수납 공간, 버튼을 열면 보이는 메인 수납 공간, 그리고 후면부 수납 공간 이렇게 세 개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전면에 있는 수납 공간에는 사이즈에 맞게 핸드폰이나 필기구, 작은 수첩 등을 쏙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폭신폭신한 완충재가 둘러싸고 있는 메인 수납 공간에는 태블릿 같은 디바이스를 넣으면 딱 적당한 사이즈고요. 여기에 펜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고무 밴드가 있어서 펜을 잃어버리지 말고 쉽게 찾을 수 있으니 딱 좋죠. 후면부에 있는 수납 공간도 역시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인데요. 여기에는 종이로 된 문서나 간단한 파일철 같은 것들을 넣으면 좋더라고요. 아무리 태블릿으로 다 한다고 해도 아직 종이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. 자칫하면 심심할 수 있는 후면부에는 키링이나 무선 이어폰을 매달 수 있는 고리도 있어서 파우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앞뒤로 수납 공간이 알차게 구성된 파우치 매력적이지 않나요? 캔버스 집 파우치와 버튼 파우치 두 제품 모두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?
큰맘 먹고 장만한 금쪽 같은 태블릿과 주변 액세서리를 이제 캔버스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해보세요. 예쁘니까 기분 좋고 실용적이어서 만족스럽고 분명 마음에 쏙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아라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찜하시고 소식 알림에 동의하시면 할인 쿠폰도 발급되니까 찜하기 잊지 마세요. 아라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포토 리뷰와 한 달 사용 기를 작성해주신 분들 가운데 매주 10분을 추첨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무려 5,000원씩 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첨 확률 아주 높으니까요. 꼭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해놓으면 매주 업로드되는 좋은 정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!